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그 다시 찾아봐야 될것 같고. 거기는 근데 이제 동계라고 약간 군사적 그런 행정구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경상도는 경주, 동경하고 상주. 옛날에 그 사벌주, 그 아자개가 그 살았던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전라도, 전주, 나주. 그두 곳에 목사가 그 파견이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전라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입방은 왜 이리. 좀 냄새가 심한 것인가? 빨리 먹어버리자. 패스트줄 같은데. 하여간 그 정도로 약간 이제 나주에 비해서 행정적인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곳이 광주예요. 그랬었는데, 이곳이 나중에 도시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고려 고종 때는 기주라고 부르다가 충렬왕 때 무주로 바뀌었고, 충선왕 때는 화평부로 바뀌었고, 공민왕 때 다시 무진부가 되고, 공민왕 22년에 다시 광주복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조선시대에는 그 전라도와 경상도는요, 그 관찰사는 한 명씩이었지만 이제 군사를 관할하는 병마절도사하고 수군절도사는 각각 두 명씩이 배치됐어요. 그 도성을 기준으로 좌도, 우도가 그 배치가 됐고요. 특히 경상우도하고 전라좌도는 그 육로상으로 그 남해안에서 서울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임진왜란 그 시기에 유성룡은 경상우수사로 원균을 배치했고 전라좌수사로 이순신을 배치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랬는데 세종 12년 노홍준이라는 자가 광주 목사 신보환을 죽도록 팼어. 구타를 했다는 이유로 광주는 그 전까지의 광주목에서 무진군으로 강등이 돼요. 그러니까 그 행정 등급이 그 지방 행정에서 등급이요. 그 가명 그 관찰사 그 가명 거기가 제일 큰 단위고, 그 다음이 부사가 3품, 목사가 4품, 군수가 5품, 그리고 현감이 6품이에요. 정읍의 그때 정읍 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문종 1년에 다시 광주목으로 회복이 되지만,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밤에 성종 20년에 광산현으로 강등이 돼요. 그러다가 연산군 1년에 다시 광주목이 됐고, 인조시대하고 숙종시대 때도 그 강등됐다가 다시 승격됐다가 약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고종 32년, 1895년에 전국은 23부로 나뉘면서 나주부에 속한 광주군이 됐고, 다시 이게 1896년에 13도제로 개편이 되면서 8도제에서 13도제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전라남도청이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가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성벽이 허물리고 확장이 됐고, 이제 그때부터 광주에는 성벽이 없었어요. 그 성벽이 허물리고 더 행정구역이 확장이 됐고, 이 시기에 광주의 금남로가 개통이 돼요. 그리고 1914년 4월 1일에 조선총독부가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광주는 15개의 면이 돼요. 15개의 면이 되고, 1923년에는 광주 시가지가 확장돼요. 그리고 1931년엔 읍제도가 설치가 되면서, 하늘님 어서와요, 읍제도가 설치가 되면서 각 군의 중심지들이 읍으로 승격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진이 돼요. 1914년 조선총독부가 그 행정구역을 개편했을 때 광주는 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1929년 11월 3일에 광주 학생운동의 그 중심지가 됐고, 그리고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가 동맹유학을 했어요. 자, 그렇구요. 해방 이후, 해방 이후의 행정구역이에요. 광주부가 광주시로 개청이 돼요. 개칭이 돼요. 그리고 이때는요, 광산군이 그 광주시를 약간 품고 있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 구조를 갖고 있었고, 그 이때 광산군청이 송정읍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 현재 그 광주 송정역이라고 그 불리는 곳이,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송정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송정리역이었는데 그 광주역이 그 호남선 본선으로 가질 않다 보니까 그런 교통적인 그 기능 문제로 송정리역은 이제 현재 광주 송정역으로 불리고 있죠. 그렇고 있고, 그래서 읍제도가 있고, 1963년에는요. 1963년에는 이제 광주시하고 광산군으로 양분이 돼요. 양분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86년 광주 직할시로 승격이 돼요. 그리고 광산군 송정읍은 송정시가 됐고, 그리고 1988년에 광산군과 송정시가 88년에 모두 광주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광주가 동구, 서구, 남북, 남구, 북구가 있고, 그리고 서쪽이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게 그 광산구가 됐잖아요. 그 사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광산구가 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 비슷한 케이스로 울산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이렇게 행정구역이 좀 커요. 그게 비슷한 케이스예요. 자, 그렇고 1995년 이제 직할시라는 이름들이 전부 다 광역시로 바뀌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이 돼요. 현재 행정구역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광주는 5개의 자치구, 90개의 행정동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광주 공항에 공군 제1 전투 비행단이 있고, 그리고요, 1994년까지는요, 육군 3부대가 광주 안에 있었어요. 보병학교가, 그러니까 육군 보병들의 그 5개 병과 학교가 상무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무대가 1994년 이후 이제 장성으로 갔어요. 그래서 장성은 지금까지도 그 장성하면 상무도시구나, 약간 상무정신? 약간 그런 성격이 좀 강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그 장성나들목에도요, 그 도로 이정표에
상무대라는 그 명칭을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 서구에 상무지구가 생긴 이유가 그거예요. 상무지구 그 신도시가 생기는 단지가 생기는 이유가 옛날에 여기가 상무대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지금 그 상무지구의 아파트 단지들이 옛날 상무대가 있었던 그 부지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3년에 시작했던 K리그 구단 상무 피닉스가 처음에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연고지를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상주로 갔지만, 지금은 상주로 갔고, 그 국군 광주병원이 2007년까지 광주 도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이제 낙후가 돼가지고 이제 확장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7년에 국군 한평병원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국군 양주병원에 한 세 달 동안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양주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뭐냐 그 양주병원에서 입원 그 전방병원이잖아요. 근데 전방병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전방부대의 그 병력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뭐냐 장기 입원 환자들은요 보통 그 후방병원으로 열차 후송을 보내요. 그래서 후방병원으로 후송을 보내서 그 이제 요양 좀 장기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지방으로 후송 보내거든요. 그 전방병원들은 입원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정도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좀 길다 싶으면 후송을 보내.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십자인대 같은 데가 끊어지면요,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의무조사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의무조사를 받고 그 이제 전역전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역전에 남은 그 연차 휴가를 다 쓰고 그 뭐냐 그런 이제 의무조사를 뭐 해가지고 최종 그 이제 전역 처리가 될 때까지 휴가를 보내요. 휴가를 보내고 그 근데 그럴 정도는 아닌데 부상이 굉장히 길어. 막 다친 데가 많아. 그러면 이제 후방으로 후송을 보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통 그 지방에 그런 경우가 보통 이제 그 지방에 이제 남쪽 지역 병원으로 많이 보내는데, 한평이나 대구로 많이 보낸대요. 한평병원이나 대구병원으로 많이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라고 해서 자기는 그래서 대구 가서 그 나머지 그 시간을 그 보냈던 그런 애도 있고, 그렇고 뭐냐 그 아마 이제 저기 대전이나 논산 이런 데는 안 보내나 봐요. 대전은 아무래도 국군 군의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 논산은요 글로 가요. 논산은 육군훈련소 병력들이 이용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잘 안 가. 그렇고 그 이제 광주 하면요, 광주가 핵심 산업이 바로 자동차예요. 광주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생산 능력 4위예요. 1위는 울산, 2위가 화성, 3위가 부산이에요. 그래서 막 그 자동차 생산되면요, 그 정식 그
정식 이제 차를 출고하고 정식 번호판을 달기 전까지 그 임시 번호판 달고 다니잖아요. 그 임시 번호판 그 보면요, 뭐 화성시장 뭐 무 그런 것처럼 그 자동차가 출고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식구가 탔던 차들은 대부분 화성에서 출고됐어요. 그래서 울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화성에는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고, 부산에 르노삼성자동차 공장이 있고, 그리고 광주도 기아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주는 원래 아시아자동차 본사가 있었던 곳이 광주예요. 아시아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이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시아자동차가 기아자동차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기아가 이제 IMF 때문에 사실 부도가 났었잖아요. 그 부도가 났었는데 이제 그 기업 그 그런 인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 기아자동차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 그때 이제 정주영 명예회장의 그 아들들이 이제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요. 그 왕자의 난 때문에 이제 계열사들 다 이제 독립그룹으로 다 쪼개져요. 독립그룹으로 다 쪼개져서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이 생겨요. 현대에서 자동차 그룹이 아예 쪼개져요. 그래서 현대 기아 자동차가 기아를 인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뭐냐, 약간 그래서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는 현재 그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현재는 같은 법인에서 나오는 자동차예요. 브랜드만 다를 뿐이에요. 현대하고 기아하고 그 브랜드는 독립돼 있어요. 그 브랜드는 독립돼 있는데 현재 그런 이제 그런 뭐냐 자동차 공장은 뭐 그렇게 따로 가동돼요. 그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염곡 사거리에요. 염곡 사거리에 그 현대자동차 현대기아자동차 사옥이 있어요. 그 양재나대목 옆에 그 염곡 사거리 있잖아요. 그 염곡 사거리에 그 시민의 조 근처 그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사옥이 있는데, 그래서 그 건물이 약간 쌍둥이 빌딩처럼 생겼어요. 그 LG 트윈타워처럼 생겼어. 그것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금호타이어의 경우도요, 본사가 서울이 아니고 광주예요. 금호타이어 본사도 광주야. 그리고 그 수도권보다도요 광섬유 산업 분야에서 광주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향토 기업으로는 그 금호가 있었고요. 금호그룹이 현재 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됐죠. 그 금호아시아나 빌딩 저기 그 서울 세문안로에 있죠. 그 세문안교회 옆에 거기에 이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있고 그 호방건설 있어요. 그래서 그 광주는요, 광주에서 출발하는 그 지역 그 고속버스들은요 다 금호고속 거예요. 다 금호고속이야 전부. 그 광주에서 출발하는 건 다 금호고속이고, 그래서 그 광주에서 그 서울로 그 고속버스 노선들은 다 금호고속이에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수 같은 경우는요, 여수 노선은요 한 반 정도는 금호고속이 하고 있고 반 정도는 천일고속이 하고 있어요. 이제 컨텐츠 산업이 좀 있어가지고 광주는 뭐
영화, 드라마, 어린이 애니메이션 이런 위주의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 문화전당 그 생겼잖아요. 그 옛날 전라남도청 그 위치. 자, 그리고 광주 글로벌 게임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 작년인가? 작년인가 그 광주 그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뭐 그 관련 행사가 있었죠. 그때 대도님하고 윤댕님도 목을 갖다 죠 아프리카 TV 떠나기 전에. 그리고 광주가 의외로 그 뭐냐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없어요. 아주 최근에야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 그 수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최근에야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광주 광역시 딱 한복판에 광주 공항이 지금 있거든요. 그 군사 지역 그 전투 비행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활주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항로 문제 때문에 그 고층 빌딩이 많이 못 들어서고 있다. 사실 비슷한 경우로 그 서울 공항 때문에 그 분당이 옛날 분당은 진짜 초고층 아파트가 안 됐어요. 지금은 돼요. 지금은 새로 짓는 아파트도 초고층 되고 그 수직 상승 리모델링 되고 옛날 아파트들 수직 상승 리모델링 허가됐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롯데월드 타워 그 롯데월드 타워 때문에 어차피 서울공항은 항로가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요 그게 허가가 났어요. 국방부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가지고 이제 광주공항을요 옮기기로 했어. 광주공항 옮기기로 했어요. 현재 지금 그 광주공항은 근데 어차피 그 국내선 서울노선 하루에 두 편이고 나머진 다 제주도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지방의 옛날 공항들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 그 제주도 노선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 현재 그 광주는요 국제공항 기능은 이제 내줬어요. 그 원래 광주하고 목포에 따로 공항이 있었는데 무안에 국제공항을 만들면서 국제공항 기능은 이제 무안으로 내줬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무안공항 바로 앞부터 광주까지 이제 그 무안공항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해서 이제 공항을 이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좀 약간 무등산 국립공원 조망권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해요.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바라보는 광주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무등산이 이제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이 된 곳이죠.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 된 곳인데 그 무등 세계에서요 그 뭐냐 저기 애리조나주 피닉스나 콜로라도주 덴버 뭐 이런 도시처럼 애초에 그 고산도시로 세워진 도시들 말고요 도시 자체는 굉장히 그 그냥 일반적인 평지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 도시 바로 옆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이런 그 평지 대도시 바로 옆에 해발 1000m가 넘는 산이 있는 곳은 광주가 세계에서 딱 한 군데예요. 남한산성에서 서울 봐도 이렇게까지 안 보이거든요. 근데 무등산이 진짜 대박이야. 제가 무등산을 딱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등산로로 올라간 거 말고 그 옆길로. 그렇고요. 그 광주의 교통이요 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서 조금 좀 불편한 편이에요. 이게 광주는요 물론 다른 그 여러 그 지방의 도시들이 공통점이 그렇듯이 진짜 다른 그 주요 도시들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크게 발전되어 있는 교통망은 서울이에요.
대부분 서울로 가는 교통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의 그 지방도시들. 특히 대도시들은 더 그래. 대도시들은 서울방향 직통노선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요. 보통 그 지방 광역권 도시들의 그 교통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그래서 그 여수 쪽만 봐도 평상시에는 한 1시간에 한 번꼴로 고속버스가 있어요. 여수만 해도 서울까지 1시간에 한 번꼴로 고속버스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이 광주예요. 그렇고, 근데 광주는 그래서 서울 방향, 그 내가 이제 할머니 제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막차가 몇 시에 출발인지 봤거든요. 새벽 1시 반이 막차더라 고속버스가. 근데 내가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런 거의 막차 시간대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센트럴시티에서 내리는 그 승객들 중에요, 그 타이거즈 저지 입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한국 시리즈 1차전 그 밤 시간대에 직관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야. 밤에 직관하고 새벽에 서울 온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뭐냐, 광주는요 팀원이 호환이 2016년에야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약간 교통, 대중교통 호환 그것도 잘 안됐고, 광주공항은 그래서 국내선으로 김포공항하고 제주공항만 운행을 하고 있고, 그 국제선은 2008년부터 무안국제공항으로 다 옮겼어요. 그래서 원래 김포공항으로 그 국내선은요, 원래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남 고속선이 개통을 한 이후로 대한항공은 노선 끊었어. 노선 끊었고, 아시아나 항공도 하루 원래 5편 운행하고 있었는데 하루 2편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공항은 제주도 노선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제주도 노선으로 먹고 살고 있고, 근데 2016년 8월 국방부가 광주공항 이전 건의에 대해서 적정 판정을 내렸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광주는 항공 교통의 이제 끝. 광주 광역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이미 무안공항이 그 외항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글로 가시는 게 속 편하고요. 철도도요. 그 익산, 논산, 계룡, 서대전 구간이 굉장히 선형이 지금도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KTX가 처음 개통할 때요, 그 익산에서 서대전 구간은요 직선화를 안 시키고 그냥 그 옛날에 있던 그 선로에다가 그 복선 더 깔고, 그냥 그 옛날에 그 꼬불꼬불 선로에다가 그냥 그 전신줄만 깐 거예요. 그냥 전선만 깐 거야. 딱 그 전철 기둥만 딱 놓고 전철이야 끝. 그렇게 돼가지고 그 구간을 통과를 할 때요, KTX가 원래 KTX에 시속 300km 주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구간을요 시속 150km를 못 가요, KTX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불편했어요. 그래서 처음 KTX가 개통을 했을 때요, 그 부산까지가 2시간 십몇 분이 논스톱이잖아요. 그런데 그 3시간이 넘었어, 광주까지가. 근데 이제 그 광주 송정역에서 오송역까지 고속선이 개통을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왕래 인구가 꽤 크게 늘었고요. 현재는 이제 KTX나 SRT를 이용할 경우 광주 송정역에서 서울까지 뭐 2시간도 안 걸려. 그리고 이제 고속버스도요, 현재는 그 고속도로가 대전으로 안 가고
그냥 그 익산에서 바로 저기 천안 쪽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딱그 익산하고 논산 경계에서 그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그 3시간 20분 정도가 걸려요, 고속버스도. 그리고 광주 송정역 가면 딱 출구 나가자마자 대전역처럼 바로 그 지하철 출입구가 있어요. 그 간접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 KTX 이제 고속선 개통하고 나서 광주 1호선도 그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호남 고속선이 기존 호남선 서쪽으로 해서 광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속열차들은 이제 광주선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구도심이 있었던 광주역이 이제 죽었지 많이. 광주역이 좀 많이 죽었죠. 심지어 그 챔피언스 필드는 광주역이 더 가깝거든요. 광주 시민들의 생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도시철도도 직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근데 이제 광주 2호선이 생기면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챔피언스 필드 문제는 아마 좀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광주는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는 거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고속도로는 서쪽으로 무안, 북쪽으로 서울,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구하고 순천, 그렇게 연결이 돼 있고, 이제 남쪽으로도 이제 올해 중에 그 강진 광주 고속도로가 착공이 돼요. 그래서 강진 광주 고속도로가 착공되기 때문에 이제 남쪽으로도 고속도로가 이제 뚫릴 예정이에요. 뚫릴 예정이고, 근데 문제는 철도야. 경전선 철도, 특히 서부 구간은요. 그 경전선 철도는 이제 그 순천역을 기준으로 경전선은 동부하고 서부로 나뉘어요. 순천역을 기준으로. 그런데 그 순천역부터 삼랑진역까지는 이제 모든 구간이 복선이 다 됐어요. 모든 구간이 다 복선이 됐고, 현재 광양에서 진주까지만 비전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요, 진짜 이거는 극악의 철도야. 단선 비전철의 선형 불량하고, 심지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아요. 판사님 오랜만에 왔네요. 그래서 현재 광주 송정역부터 부전역까지 운행을 하는 무궁화 열차가 하루에 한번 다녀요. 그나마 이제 그 순천역에서 동대구역을 거쳐서 서울역 가는 그 이제 노선은 그래도 편성이 있는데, 그래서 광주 송정역부터 부전역까지 철도로 가면 6시간 8분이 걸려요. 하루에 한 편성 있는데, 무궁화호로. 그 중에 한 3분의 2는 광주에서 순천 가는 근데 그 광주 유스퀘어 종합터미널에서 부산 서부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데는 3시간 10분밖에 안 걸려요. 순천까지 호남고속도로, 순천에서 이제 남해고속도로 타고 가죠. 그리고 그 남해고속도로가 지금 사천에서 그 김해까지는 왕복 8차로예요. 사천에서 김해까지가 왕복 8차로야. 아, 물론 이제 창원 구간은 그 선이 두 개로 나뉘죠. 창원을 들어갔다 나오는 거하고 창원을 우회하는 거하고. 그렇게 두 구간 있죠. 그렇고. 그리고 광주에서 대구 구간의 교통이 진짜 악랄하기로 소문이 났었죠. 그 악명 높았던 그88 올림픽 고속도로라고 있었어.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고속국도 노선 그 12호선이 무안공항부터 시작해서 무안공항, 광주, 담양, 남원, 함양, 대구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화순에서 고령까지의 그 구간이 왕복 2차로였어요. 왕복 2차로에다가 심지어 고속도로인데 그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직선 구간 중에. 심지어 고속도로인데도요, 나들목이 그 입체형 나들목이 아니고 그 평면 나들목이잖아요. 평면, 그 평면 삼거리가 있었어요. 남장수 나들목이라고 그 악명 높은 나들목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위치가 바뀌어서 동남원 나들목으로 바뀌었는데 그 남장수가 진짜 악랄했어. 진짜 위험했어요. 그 구간이 그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났었는데 그 구간이 2014년이 되어서야 왕복 4차로로 확장됐어요. 현재는 그 명칭도 이제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양의 그 고서분기점에서 이제 호남고속도로하고 그 갈라져가지고 그 대구의 그 오포분기점까지 쭉 이어지는 그 구간이 제가 지난번 추석 때 한번 타봤거든요. 지난번 추석 때 제가 남원에서 대구 구간을 한번 쫙 타봤어요. 아우토반이더만 명절인데 그렇게까지 빨리 달릴 수 있을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어. 진짜 아우토반이 됐어. 그 광주대구 고속도로가 완전 아우토반 됐어. 진짜 그 특히 그 뭐냐 남원 구간이 완전 직선화 돼가지고 거기가 한 터널이 한 열몇 개가 생겼고요. 남원 구간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기 합천 그 해인사 쪽 구간이 원래 그 빙글빙글 돌아가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에 이제 야로대교가 생겨가지고 그 교각의 높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야로대교가 해발고도는 횡성대교가 제일 높은데 그 교각의 길이는 야로대교가 더 높아요. 그렇게 야로대교가 생겼고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렇게 확장이 됐고요. 그 현재 광주에서 대구까지 내륙철도를 그 이제 현재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제 내륙철도를 만들게 돼요. 그 내륙철도를 만들게 되면 아마 이제 중간에 남원역에서 만나고 또 남원역에서 만나고 함양역에서 또 그지 저기 김천에서 진주로 오는 그 내륙철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구 가서 그 대구역 동대구역 뭐 그렇게 만나겠죠. 어쨌든 그게 100% 국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광주역이 강릉역처럼 약간 지하화가 될 수가 있어요. 지하화 될 수 있고 나주혁신도시에서 광주까지 현재 광역철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권 공약이었어요. 호남권 주요 공약이어가지고 아마 이건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게 될 거야. 그리고 광주 송정역에서 순천역까지 그 경전선 서부 구간의 그 복선 전철화 사업이 원래 순천시 지역구 의원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씨 때문에 몰락하면서 현재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른다는 사실. 그렇구요. 고속도로는 이제 북쪽으로 뭐냐 북쪽과 동쪽으로 북쪽으로 천안 남쪽으로 순천을 연결하는 호남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동서로 있고 그리고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고창담양고속도로가 있죠. 물론 고창담양고속도로의 그 북광주나들목은요 실제로 광주행정구역이 없어요. 하지만
광주에서 바로 행정 그 시계를 나가자마자 북광주 나들목이 있어요. 그 고창 담양 고속도로를 쓰면요, 그 호남 고속도로를요, 광주 시내를 안 거치고 장성에서 바로 곡성으로 갈 수 있어요. 장성에서 곡성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노선이 고창 담양 고속도로예요. 왜냐면 그 호남 고속도로가요, 광주 구간을요 한 차례 그 요금을 정산을 하고 그 광주 구간이 무료 도로예요. 그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광주 시내를 그 거쳐야 되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긴 게 고창 담양 고속도로고, 대구 구간은 경부 고속도로는 중간에 막 요금 내고 그런 거 없죠. 오히려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지선이 그 대구 구간에서는요, 그 이제 가운데 6개 차로가 그 이제 가운데 한 6개 3개 내지 4개 차로가 그 통과 차로가 있고, 그 통과 차로 옆으로 그 남대구 나들목, 서대구 나들목, 이런 성서 나들목 이런 거 만들면서 그 구간을 대구의 그 자동차 전용도로 신천대로를 만들면서 그 구간을 무료 도로로 만들었죠. 그런 구간이 있어요, 대구는. 대전은 아무래도 그런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약간 그런 중간 지역이다 보니까 그 대전 구간을 뭐 요금을 내고 무료로 통과한다거나 그런 구간은 없어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순환고속도로가 딱 한계가 있는데, 그 300번 남부순환고속도로가 별로 길이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그 남부순환고속도로가 약간 그거예요. 그 통영대전 고속도로하고 그 호남 고속도로를 살짝 연결해주는 성격에 그 불과하기 때문에 대전은 사실 그래. 그렇구요. 그 광주가요, 철도는 굉장히 그 극악인데 그 육로교통은요, 도로교통은 그 광주를 중심으로 그 호남 지역 각지로 도로들이 다 방사형으로 돼 있어요. 팔방으로 다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전라남도 각지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호남권 공무원들은 원래 공무원들은요 발령 나면 근무 지역 다 옮겨야 돼요. 특히 선생님들, 특히 공립학교 교사들은요 그 전라남도 교육청, 원래 교육청 단위로 그 정근을 가요. 선생님들은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이제 도시 단위로 가는 게 아니고 교육청 단위로 정근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그냥 서울에서만 이동해요. 그 서울교육청 소속 선생님,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그 임용고사를 본 선생님들은 서울에서만 이동을 하는데, 경기교육청 쪽으로 임용고사를 본 선생님들은 막 저기 용인에 있는 학교로 갔다가 일산에 있는 학교로 갔다가 뭐 의정부에 있는 학교로 갔다가 그렇게 막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로운 아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그 호남권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 뭐냐 거주지를 광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호남권 공무원들이 대부분 거주지를 광주로 정해요. 아니면 이제 근무지가 그 전라남도에 뭐 이곳저곳 막 옮겨 다니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정근을 가거든요. 발령이 나거든. 그 지역 공무원들은. 그래서 가족들은 광주에다 두고 이제 객지에 숙소를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니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자, 광주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를 했듯이 좀 옛날부터 있는 랜드마크가 없어요. 용추폭포가 원래 무등산에 있었는데 1930년대에 일제가 수원지 조성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그냥 팍 폭발시켜버려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유림숲도
1968년 개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령 350년 이상의 숲들이 다 벌목이 됐고요. 경양방죽은 일제시대 때 거주지역을 일본인 거주지역 만든다 해가지고 3분의 2가 그때 매립됐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나중에 그 금남로 그 도로 만든다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팔경이라고 그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 광주팔경이요, 일단 무등산 국립공원이죠. 무등산 국립공원 있고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거 무등산 국립공원, 그리고 옛 전라남도청이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옛날 도청이에요. 그리고 사직공원, 서울의 사직공원 아니에요. 그리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 월봉선, 작곡의 중해공원, 포충사, 이렇게 광주 팔경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팔경에 안 들어가지만 주요 유적지로 당연히 광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5.18 국립묘지가 있죠. 5.18 묘지는 당연히 광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지. 그러니까 광주는 주로 근현대 유적이 많아요. 심지어 그게 5.18 때문에요, 모두의 마블에서요 그 광주에 대한 랜드마크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썼던 적이 있어요. 옛날 그 도청 그 디자인을. 그래서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옛날 도청이 있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오후 5시 18분이 되면 임의 위한 행진곡이 오르골 버전으로 연주가 되는 곳이에요. 5시 18분만 되면. 자, 그렇구요. 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는요 광주의 개신교 문화가 발생한 곳이라서 좀 이제 여행 작가들에 의해서 좀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체계적으로 조성이 된 케이스고, 반대로 펭귄 마을은요 민간인들이 설치 미술품들로 조성을 한 그 곳이에요. 그 양림동에 어떤 어르신이 그 이 펭귄 마을이 원래 있던 곳이 너무 쓰레기로 폐허가 된 거. 그래서 이 동네를 이렇게까지 놔줄 수는 없다, 동네를 좀 꾸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촌장 아저씨가 직접 정크 아트를 배워가지고 설치 미술품들을 그 길거리에 다 깔은 거예요. 그 뭐 벽화 마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학로 옆에 그 뭐냐 낙산공원 그런 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자, 그 다음은 U-Square. U-Square는 원래는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장할 때는요 규모 자체가 동양에서 규모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광주가 인구수가 그 우리나라의 그 광역시들 중에서요 울산 빼고 다른 광역시들보다 적어요. 그래가지고 버스 승객들로만 그 터미널 그 건물을 항상 그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U-Square 건물은 각종 문화시설과 상업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충장로, 금남로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아무래도 물론 터미널의 역할도 있지만 터미널보다는 뭐 쇼핑이라든지 뭐 영화를 보러 온다든지 그냥 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그 1913년부터 시작된 송정시장의 역사, 송정역시장하고 송정매일시장 두 개가 있는데 옛날 송정장은 송정매일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 자주 다 가는 송정시장은 바로 그 1913 송정역시장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좀 현대화도 성공을 했고 그 취향을 딱 청년들의 취향을 딱 그 타겟을 잘 맞추는 시장이에요. 거기에 딱 이 송정역 시장이 좋은 것이 광주 송정역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곳이래요.
그리고 송정동은 떡갈비 거리가 있어요. 떡갈비가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양식이 있고 광주식이 있는데, 광주식 떡갈비는 바로 요 송정에서 먹을 수 있어요. 송정동에서. 송정역시장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요 송정동에서 떡갈비를 먹은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서 그랬는지 사람들이 그 뭐냐 그 저녁 시간대에 떡갈비집에서 다 그 앉아가지고 다 그 기아 야구를 보는데, 광주다 보니까 다 기아 경기 보고 있는 거야. 기아 타이거즈.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광주는 야구의 도시라고. 타이거즈 때문에. 타이거즈의 역사 때문에. 광주는 진짜 그 야구라는 스포츠를 빼면 뭔가 얘기를 할게 뭔가 좀 허전한 도시이기도 해요. 물론 그 5.18 민주화 혁명하고 야구 그 두 가지로.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해태는 그 왕조가 됐던 그 시대예요. 5.18 이후로 약간 뭔가 도시가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는데, 그 이후로 1982년에 KBO 리그가 이제 출범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해태 타이거즈가 강팀이 되면서 그 공포의 그 검발 유니폼 있잖아. 그 뭐냐 검은색 그 타이즈 바지에 그 빨간색 티셔츠, 그리고 요 진짜 검은 글씨로 해태 그 적혀 있는 거 있잖아요. 해태하고 그 적혀 있는 거. 물론 요즘은 이제 요 앞에 해태라고 안 적혀 있고 타이거즈라고 이제 바뀌었죠. 그런데 진짜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그 해태 유니폼, 지금은 이제 그 올드 유니폼 데이 이런 거 할 때나 이제 가끔 입는 그 유니폼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고 났기 때문에 유니폼이 바뀔 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끔 그 올드 유니폼 데이 이런 거 할 때나 그 검은 바지에 빨간 티셔츠로 타이거즈 영어로 쓰여 있는 거. 타이거즈 영어로 쓰여 있는 그거를 입어요. 그 뭐냐 하나이글스도 옛날 유니폼 입을 때 이글스라고 적혀있는 그 빙그레 유니폼 가끔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입고요. 그래서 진짜 그 1980년대 1990년대 그 전설의 해태 유니폼 그거 갖고 있는 사람 있더라고. 가끔 그 전설의 그 해태 유니폼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없어. 진짜 그 공포의 껌빨. 나도 그 유니폼을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그 시대에 그 해태 타이거즈는 진짜 그 전설이었지. 외국인 선수가 없을 시대. 자, 그렇고 뭐 광주에 유명한 빵집이 두 개가 있어요. 궁전제과가 있고 그 베비에르 과자점이 있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베비에르 과자점이 더 맛있다 그러고, 그 네일로 여행을 온 네일러들은 궁전제과의 공룡알 빵을 꼭 먹어봐라. 그 대전 가면 그 이성당 빵집에 그 뭐냐 튀김속으로 그거 먹어보라고 하듯이. 물론 이제 대전은 요즘 그 이성당 빵집이 대전역에도 있어요. 아예 대전역 마지막에 이성당 빵집이 지점을 기업을 해가지고 그 대전에서 일보고 서울 가는 열차 타기 전에 거기서 빵 사가세요 그렇게 있어. 그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요 사진이 나온 무등산 국립공원이 있어요. 네, 이 무등산 국립공원은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승격이 된 곳이고, 아, 군산의 성당인가? 아, 맞아. 대전 성심당. 어쨌든, 그, 대전역에 빵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안타깝게, 그때 내가 대전을 갔던 날이, 저녁에 갔다가, 그, 막차로 올라왔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대전역은 막차가 새벽 2시 때 무궁화열차거든요? 새벽 2시 때 그 막차가 다녀요. 아무래도 그 한 23시대에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런 데서 막차가 노선별 막차가 그 출발을 하고 그 중간 지점이 대전이다 보니까 한 새벽 2시 막 새벽 3시가 다 돼서 막 막차가 다닐 때가 있어요. 거의 진짜 새벽에도 열차를 탈 수 있는 대전역. 하여간 뭐 그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서대전역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제가 카페를 한번 갔거든요. 그 새벽에 그 서대전역에 그 카페를 보니까 그 서대전역 그 카페가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열차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등산도요 최고봉이 이름이 천왕봉이에요. 그 지리산처럼. 하지만 무등산 천왕봉에는요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못 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런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있기 때문에 천왕봉을 진짜로 못 올라가고 그 옆에 지왕봉까지는 등산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건 이제 평상시에 올라갈 수 있는 코스에서 찍어놓은 사진이래요. 근데 요 바로 옆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광주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진짜 대도시 바로 옆에 해발 1000m 이상의 산이 바로 붙어있는 진짜 그런 광역권 대도시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광주밖에 없어요. 그렇구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 꼭 가봐야 되는 유적지 중 하나는 그래서 야구예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물론 몇 년 전까지는 무등야구장을 썼고 현재도 그 보조 경기장으로 뭔가 쓰기는 해요. 그 광주에서 뭘 그 야구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마 광주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였나? 그 야구 대회 할 때요. 그때 그 챔피언스 필드하고 무등 경기장을 둘 다 썼어요. 그래서 챔피언스 필드는 유적이 된 이유가 진짜 호남 지역 고등학교들이요. 많지는 않은데 매년 진짜 우수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연고지 드래프트를 1년에 한 명밖에 못 뽑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름 전국적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수급하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타이거즈가 KBO 리그의 그 왕조였었고 또 타이거즈가 성적이 좋은 시즌에는요 잠실 운동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잠실 운동장에 육박하는 관중 동원력이 있어요. 심지어 부산 사직야구장보다도 관중 동원력이 뛰어날 정도야. 비율이. 왜냐면 그 부산 물론 그 부산도 그 롯데자이언츠가 그 맨날 그 막 막 그 부산 갈매기 막 불러대면서 막 그렇게 그 관중 동원을 잘 하지만 그 8888577 하면서도 맨날 그 막 그렇게 막 롯데가 그렇게까지 팬들이 기대하는 그런 성적을 기대하진 만들지 못하면서도 그렇게 관중을 많이 동원하는 그 롯데인데 현재 인구수를 감안을 하면요 그 부산에서 그 야구장에 그 가는 그 관중의 그 비율을 보다 광주에서 그 야구장 가는 그 시민들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광주 지금 인구가 한 160만 정도인데, 근데 올 시즌에도 100만 관중 동원했어요. 한 60% 한 뭐냐